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저는 지금 마리바고 블루 같은 거 있고, 여기가 저 제가 먹었던 국수, 그리고 이제 리조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어 많죠, 상어? 그리고 가격대는 한 10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막타에서 가장 그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첫 번째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수영장 앞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숙소였어요. 거기 바로 앞에 수영장인데 지금 불꽃 따고 있는 이렇게 여기가 수영장인데 좀 사람들도 있고 여기 좋은 게 이제 여기 안전요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위험하거나 이럴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풀을 청소하고 어느 리조트나 똑같겠지만 항상 풀 청소하고 혹시 모를 아기들 위한 예, 저런 구명조끼도 있고요. 여기 중간에 건너가는 다리도 있습니다. 중간에 건너가는 다리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는 이제 그 미끄럼틀 공사한 쪽에 여기죠. 이런 수영장 있습니다. 오늘 한국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자세히 촬영을 못 하겠어요. 여기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이쪽이 로비, 이쪽이 로비, 이쪽이 조식 먹는 레스토랑입니다. 조식 먹는 레스토랑 그 뒤쪽이 이제 해변, 해변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마리바고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열대어도 삽니다. 열대어 귀여워요 애들. 보면은 열대 산다는데 열대 안 사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조그만 애들. 보시면 살짝 막탄 앞바다에 있는 열대어들이. 여기가 이제 조식 먹는 식당이에요. 조식 먹는 식당 옆에 바로 또 그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두 번째 수영장. 수영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엄청 큰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진짜 크죠? 진짜 커요. 이렇게나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 내 눈! 저 여기 보면, 네. 수영장. 여기는 그래도 한국분들이 많이 없고. 아까 제가 있던 곳은 딜럭스 룸 앞이라 그런지 한국분이 많았는데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수영장을 보시면 이렇게 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살짝 유아용, 유아용 풀 딱 보이시죠? 살짝 온천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유아용이고요. 네, 이게 두 번째 수영장. 그리고 저 건너편에 조식 먹는데 여기 다 이런 거는 다 이용이 가능한 거라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까 큰 나무 제가 너무 앞에서 찍어서 잘 못 봤는데요, 큰 나무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큽니다. 나무가 진짜 크죠. 나무가. 저는 이제 바닷가 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리바고 해변입니다. 이제 마리바고 해변. 저 뒤쪽에 섬같이 하나 보이시죠? 섬같이 하나 보이는 데가 여기 인공섬이에요. 마리바고에서 만든. 그래서 이쪽에 배를 타고 저쪽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고요. 그리고 이건 인간 체스. 체스 하실 분은 여기서 체스 한판 하셔도 돼요. 아마 땀 무진장 날 거예요. 여기가 마리바고 해변입니다. 해변은 이제 이렇게 맥주 드시는 분, 뭐 그냥 누워 계시는 분, 자시는 분, 독서하시는 분 많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변이 있습니다. 마리바고. 저쪽도 이제
저기도 이제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그리고 저 배 보이시죠? 배를 탑승하셔서 저 인공섬까지 가능합니다, 이동이. 아, 하늘 진짜 맑다, 오늘. 이렇게 마리바고 해변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스포츠, 이제 바다 스포츠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바다 액티비티 스포츠 즐기실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살짝 금액을 보여드리면요, 웨이크보드가 6,000 페소입니다. 1시간 6,000이면 한 14만원? 진짜 비싸긴 해요. 카약은 1,000 페소 1시간 약 얼마야? 한 22,000원? 3,000원 되고요. 스노클링 마스크도 250 페소, 오리발 250, 그러니까 두 개 다 빌리면 500 페소입니다. 만원, 12,000원. 패들보트도 한 1,000 페소 합니다.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놀러 왔을 때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할 때는 뭐 충분히 괜찮죠. 여기가 마리바고 해변. 모래도 한번 보여드려요. 모래가 요 정도? 네, 모래가 요 정도인데, 요 정도. 모래는 딱 이 정도고, 이제 암흑마 쪽 수영장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상어도 보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어가 있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래 상어 이런 건 상어가 아니라 진짜 상어 있어. 상어 저기 있다. 바로 보여. 오케이. 보이시죠? 상어. 대박. 여기 아이들 피딩 타임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오면은 물고기들한테 밥 주는 시간인데, 그때 맞춰서 오시면 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어 보이시죠? 상어. 마리바고엔 상어가 산다. 와, 상어. 마리바고엔 상어가 삽니다, 상어. 와. 좋아, 좋아. 상어 많어. 한 세네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와. 또 두 마리, 한 마리. 여기도. 근데 열대어를 안 잡아먹어, 상어가. 순해요, 순해. 여기가 마리바고 로비입니다, 로비. 마리바고 로비. 다른 호텔은 로비가 이제 뭐, 그, 뭐지? 에어컨 켜져있고 이렇게 막 그런데 여기는 뻥 뚫려있네. 친환경적인 모습. 나도. 그리고, 로비 바로, 오른쪽 편이 이제 아무마 스파. 여기 아무마 있는 데입니다, 아무마.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마. 여기가 이제 스파도 받을 수 있고, 수영장도 있는 그런 방입니다. 여긴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수영장. 네, 이렇게 해서 총 마리바고의 3개 수영장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0만원대 호텔 중에, 리조트 중에 이렇게 수영장 3개씩이나 있는 리조트가 진짜 드물어요. 네.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큼지막하고 굉장히 볼거리 많고 산책도 가능한 규모의 리조트는 정말 드뭅니다. 세계를 놀고 있죠. 물 흐르는 곳이다. 계곡처럼. 헬로. 네, 이렇게 마리바고 총 3개의 수영장을 보여드렸고요. 해변이랑 이렇게 잘 둘러봤는데, 마리바고 예약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 보시고 예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13만원에 예약을 했지만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러면 즐거운 여행, 즐거운 세부 여행 되세요. 안녕. 안녕.